전 세계 탑들만 한국에 와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그게 돈이 안 돼도 다 여기 오면 한복 입혀갖고 사진 찍어서 다 추억 만들어주고 가족 다 해서 추억 만들어 보내고 나눠주고 한복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생기면 그걸 다 그렇게 재능 기부처럼 했어요. 그걸 무지무지 했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죠 뭐. 김연아 선수, BTS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인사분들도 이 한복을 입으시죠. 결혼할 때도 혼주 한복으로 이분 걸 맞췄다라고 하면은 아 정말 효도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이자 한복 연구가 박슬력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되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지금 주변에 보면은 아 나는 돈도 없고요. 그리고 뭐 나이도 많고 아 이런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주변에 상당히 많이 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조차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은 어떠셨나요? 어려웠죠. 우리 어릴 때는 나뿐이 아니고 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 많았거든요. 7남매 7명 우리 남매가 7명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모시고 있었으니까 10명이 가족이에요. 흔히 이런 말 있죠. 끼니가 간데 없다. 한번 점심 한 끼를 먹으면 저녁이 과연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을까 없을까를 궁리하던 그때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요.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진짜 속이 쓰릴 정도로 정말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큰가도 느꼈을 때 였죠. 생각해보세요. 열 식구가 먹고 살려면 얼마나 쌀도 많이 들고 그랬겠어요. 뭐 밭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밭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이 무서웠고 두려웠으면 나는 시집가기 전에 꼭 논을 세마지기만 사서 오빠를 주고 결혼해야지 이랬대요. 어릴 때. 세마지기를 내가 사서 결혼하는 게 사서 아니라 어머, 오빠를 좀 도와주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였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한복을 접할 길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께서 배는 고픈데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이고 오는 보찜 장사 어른들이 오면 때드 시절은 이렇게 좋은 비단이 아니고요. 나일용이 많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일용이 많은데 그거를 항상 모았어요. 큰언니 시집갈 때 주시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가 가난하고 밥 먹을 진짜 끼니가 감대 없으면서도 항상 먼 친척이 결혼하실 때는 항상 한복을 입고 나들이를 가시고 갓 태어난 돌 안 지낸 우리 막내 여동생을 이렇게 잔치집에 갈 때도 예를 들어 몸빼 바지에 위에는 저고리 이렇게 수로 만들어 이렇게 짜여진 그런 원단으로 저고리를 만들어서 입고 가시던 그런 것이 아마 내가 한복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한복 여자나 남자나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송충이도 잡아다가 이렇게 나라에 주면 돈을 주고 개구리 잡아서 주면은 돈을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개구리를 잡는 기술이라도 꼭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너는 기술을 배워라. 그 대신에 그 중에서 한복을 배워라.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한복은 망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늘 한복은 꼭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복 기술을 배워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내가 한복을 지금까지 정말 너무 힘든 험난한 고비고비를 넘으면서도 한복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한복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금 끼니도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한복을 따로 배운다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꿈을 꾼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 내가 한복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방지 공장이라는 데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 10대, 20대 초반 이럴 때는 방지 공장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어요. 우리가 방지 공장을 나는 가야지. 그러니까 가라는 학교는 저는 안 가고요. 나는 꼭 기술을 배워야 되겠어. 그러려면 비단이 그때 당시는 비단인지 나일용인지 구분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짜여지는 게 위산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경산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런 걸 좀 기초를 알고 싶다 그래서 항상 방직 공장을 고민하다가 국제방직이라는 지금은 이제 없어져
있었는데요. 방직 공장을 제가 취직을 하게 됐죠.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가 아마 거의 한 15, 16 중고등학교 다닐 고쯤이 아닐까요? 친구들은. 근데 나는 사실은 그 공부에 취미도 없지만 그 배고픈 거를 좀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고 싶어. 일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학비도 제가 대주면서도 꼭 그 직업 중에서는 방직 공장을 나는 꼭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럼 방직 공장을 다니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또 한복으로 어떠한 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방직 공장을 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8 굉장히 방직 공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럼 막 예비군 창설도 하고 막 사진도 찍었고 또 거기서 이제 월급은 동생들 학비로 보내고 내 용돈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복에 대한 열망을 버릴 수가 없었죠. 한복으로 학원을 또 다니게 됐어요. 그것도 청주에서 다니면 조금 뒤질 거라는 생각에 또 서울까지 올라와갖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라 학원 이런 데를 계속 다녔죠. 진짜 낮에는 그 면목동 언니네 도배 벽지집을 도배요? 하니까 도배로 해서 용돈 벌고 이제 저녁 시간은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아마 그때가 정확한 연도 이런 건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8 이럴 때 한복 학원을 전전했어요. 양재 학원도 다녔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양재 학원도 배우고 한복도 배우고 이러지 말아라. 한우물을 깊이 파야 물이 나오니까 한복 학원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복을 계속 배우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양재가 양장복 이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양재 학원에 한복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녔었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양장복이나 이런 게 막 유행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많이 배우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는 전혀 그쪽을 권하지도 않으셨고요. 나도 그 양재는 사실은 그렇게 내 길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한복도 배우고 양장도 배워서 한복과 비단으로 양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서양 옷을.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찔끔찔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면 하나도 못한다 이러면서 한우물을 깊이 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늘 하셨어서 한복을 끝까지 하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한복학원을 열심히 다니시고 어떠한 또 계기로 원래 한복학원을 다닌 이유가 나는 목표가 딱 있었어요. 나는 이리자 선생님 댁에 꼭 갈 거야. 근데 이리자 선생님 댁에 가려면 예를 들어 미싱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기초를 배우고 싶어. 그래서 학원을 계속 올해 한 3개월 다니고 또 내년에 또 다니고 계속 틈만 나면 다녔던 이유가 오빠가 지금도 지물포로를 하고 계세요. 청주에서. 오빠가 하는 지물포에 거의 내가 낮에는 일을 하다가 이제 틈만 나면 바쁜 도배 계절은 청주에 있고 조금 여유 있으면 이제 서울에 와서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학원을 다니면서도 너무 면목동에 짐을 포하던 언니 바쁘다 그러면 또 이런 다이를 갖고 다니면서 여잔데 그걸 갖고 가서 도배하고 그걸로 용돈 벌어서 학원비하고 그래가며 다녔죠.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기술을 익히셨네요. 도배 기술과 도배는 오빠가 짐을 포를 청주에서 지금도 하시는데 그때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도배는 익숙해졌고 이제 돈을 벌어야지 학원비를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학원을 계속 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이 선생님 댁으로 찾아갔죠. 그때 당시에 이리자 선생님이면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위상이었나요? 거의 레전드죠. 뭐 최고죠. 예, 이리자 선생님은 그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하셨는데 지금 느낌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고리를 만들어서 손님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제자들을 한 거의 15명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성도 고수하지만 뭔가 이렇게 기발한 파격을 일으키신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으로 내가 지금도 확신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한복집도 가서 취직해볼까? 저 한복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나는 이 한복을 학원에서 배워서 꼭 이 선생님 댁에 가겠다. 그러고 이제 한번 찾아갔고 그때는 안 된다. 나이가 많다. 두 번째도 이제 안 된다. 세 번째는 그래. 사람이 티오가 비었어. 올래? 이랬는데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저를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못 오게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들어보니까 딸이 많아. 그러니까 딸이 많아가지고 빨리 오픈할
봐. 그래서 안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자마자 보자기를 깔깔이 보자기를 시키는데 보자기 다섯 장 만들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배우고 나니까 치마도 제대로 못 배워서 선생님 댁에서 거의 한 5년 넘게 한 5, 6년 횟수로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폐암 3기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셔서 그때 이제 선생님 허락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됐죠. 첫 번째 가서 또 거절당하고 두 번째 가서 또 거절당하고 이러면 세 번째까지 또 도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 거절을 섭섭하게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사람이 많아서 나를 안 뽑나 보다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또 학원 가서 더 배우고 집에서 미싱도 사다 놓고 배우고 이랬었어요. 집념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이었나요? 그 한복 그 학원에 가셨던? 학원 다니는 거는 한 18 일찍 다니셨고 18, 뭐 19, 20 이렇게 다니고 이리자 선생님께 갔을 때 처음에 타진할 때는 뭐 20대 초반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1살 쯤에 스승님 댁에서 이제 와라 이래서 이제 들어간 걸로 기억을 23, 24 그때지 않았나. 근데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늦었다고 했어요. 늦은 나이라고. 근데 전혀 저는 늦었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누가 선을 봐라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을 해도 선생님께 꼭 가서 꼭 배우겠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고리 만들려면 면 만드는지 치마는 면 만드는지 두루마금 면 만드는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배워오래요. 근데 저는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제대로 배워야지 내가 만약에 한복 가게를 하다가 손님이 없으면 품이라도 팔아서 나는 먹고 살 테야 이런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스승님을 내가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끝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또 수제자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저는 이거를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언뜻 보면 맨날 배우더라고 사진이나 찍는 박순이 한복이 아닌 그래도 내가 깊이 바느질을 할 줄 아는 뿌리가 그 선생님의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생존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리자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또 그 5, 6년이라는 되게 그 수련 과정을 그 과정 또한 되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버지만 폐암 안 앓으셨으면 아마 저는 더 단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기억은 내가 제자를 10년 정도는 단련이 돼야 되겠구나. 그 선생님 댁에서 나와갖고 손님이 오셔서 남자분 이렇게 가슴두레를 재는데요. 가슴이 떨리고요. 기억이 안 잊어버려요. 막 그 두려움이 있어. 기능은 안 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독하게 6, 7년 동안 수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부족하대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독립을 하신 거는 30대 때 이렇게 독립을 가게를 오픈을 하신 걸까요? 그럼 오픈하고 아무래도 그 손님이 단골 고객이 있는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아닌데도요. 우리는 이렇게 망치질이라고 그러죠. 샵을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망치질 하는 데면 비단이 막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비단으로 우리가 팔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단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오는 재래시장에 떠가지고 오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막 쌓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만큼 그걸 막 맨날 날 세우는 거예요. 막 오늘도 날 세우고 내일도 날 세우고 한 서너 시간 자고 또 날 세우고 그때도 시장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 구해갖고 두 명이나 그렇게 해서 세 명이 막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고 이제 결혼하면서 아들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고생을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했죠. 그럼 아이들을 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케어는 당시에? 그냥 이렇게 좀 빨간 통이 있잖아요. 지금도 김치 담을 때 쓰는 네네, 그런 데다 때 쓰는, 네. 애기 넣어놓고 가게 그 앞에다 놓고요. 그리고 바느질 하면 아기가 거기 통해서 잠이 들고 보행기죠. 보행기로 해갖고 가게 덧마루에다가 묶어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가 막 왔다 갔다 놀다가 잠들고 이제 아기 있는 엄마들은 와닿을 거예요. 아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아기들. 나야 뭐 내 일 욕심으로 한 거고 지금 돌아보니까 아,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 생각도 해요. 그 시절이 다시 오진 않아요. 애들 얘기하면 슬픈데 이걸 애들은 몰라요.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또 어머님의 그렇게 열정적이고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분들한테 또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본인들이 교육하고 교육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엄마의 그런 희생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누리고 있다는 거를 또 자제분들도 또 그렇게 살았지만 아이들한테는 빚이다. 근데 애들은 괜찮다지만 내가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워킹맘들이 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는 젊은이들 요즘에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많대요.
진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할애하고 내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한복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이름은 박슬려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박슬려 선생님만의 남들과 다른 어떠한 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복하면 선생님 존함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성공을 하신 건지. 피땀이라고 하면 땀, 눈물 그냥 많이 흘렸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도와준 우리 직원들의 덕도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꿈을 꿔도 일어나도 진짜 화장실에 가도 항상 한복을 떼서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주변에 5분만 이렇게 쭈루룩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2분만 가면 부동산이 있어도 그 부동산을 한 달에 한 2년 전에는 한두 번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올인은 그냥 이 비단. 그리고 이제 시장 가는 거 신나게 가고 재래시장 가서 비단. 그 대신에 지금은 이제 이 비단을 거의 99%는 내가 다 갖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한데 이 한복에 대한 쏟은 열정이겠죠. 뭐 돈을 대든 안 대든 뭐 예를 들어 코넬 대학 대학원생들 뭐 하버드대 대학원생들 한국에 와가지고 크리스찬 디올 전 세계 매장의 탑들만 또 그리고 전 세계 호텔에서 또 뽑힌 분들 그런 분들 행사를 한다면 그게 돈이 안 돼도 다 여기 오면 한복 입혀갖고 사진 찍어서 CD 그거 그때는 CD였어요. USB라도 구워서 그거 하나씩 다 추억 만들어주고 그걸 무지무지 했는데 박슬려 한복이 인정받을 때까지는 한복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생기면 그걸 다 그렇게 재능기부처럼 했어요. 외국 뭐 영국 대사님인가 독일 대사님이 왔는데 여기서 육순자 한갑잔치를 하고 가고 싶대요. 그러면 다 뭐겠어요. 다 한복 있는 거 다려서 세탁해서 동전 갈아서 그 가족 다 해서 추억 만들어 보내고 지금 말을 하라 그러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것들이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한복하면 박수녀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복에 대한 애정이 거의 인류급이셨고 지금 제가 이제 지나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한 분야를 정말 깊게 그 한복이라는 정말 그거 하나만을 보시고 이 긴 시간을 잘 견뎌오시고 또 돈이 안 되는 시간을 잘 버텨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알린다는 어떤 오지랖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직도 제안을 받으셨는데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교수는 내가 자신이 또 없었어요. 공부도 교수직은 뭐 한 네다섯 군데에서 왔어요. 한 직종에 10년이 넘으면 그게 또 돼서 겸임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 미안한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수술한 사람이 과한 욕심을 내다가는 그냥 쓰러질까 봐요. 우선순위 일단 가장 중요하고 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내 한복. 그냥 박슬려 한복이라는 한복집 하나를 운영하는 게 난 소신이기도 하고 너무 나한테는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맨날 느껴요. 그래서 교수직을 제가 안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충분히 또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뭐 외부 활동이나 뭐 이쪽으로는 좀 하셔도 이렇게 매일 그 내 매장에 매일 출근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그런 신뢰적인 문제? 그거 고객을 내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박슬려가 아무리 우리 제자들하고 예쁜 한복을 만들어도 입어주는 분이 안 계셨으면 박슬려 한복의 지금의 성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받는 거예요. 네, 전화도 직접 받으시더라고요. 예, 전화를 왜 받느냐면 물론 그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고객분들은 직원하고 전화하면은 아주 세세적인 것도 다 막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인원이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전화 받는 거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혼자 화장하다 보면 전화 한 서너 통 받다 보면 어떨 때는 맥이 쭉 풀려요. 그래서 안 그러고 넘길까 하다가도 우선은 저희가 한복 대여를 안 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대여를 못합니다서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홈쇼핑에서 또 이불도 제가 또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게 있으니 그 이불 하나 팔아서 돈으로는 얼마 보상을 안 받지만 그거를 박슬려라는 이름 보고 사주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관여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도 저희 남편이 늘 그랬거든요.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도 시장을 그냥 안 가면 안 되고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꼭 살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남편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워낙 시장 가서 세상 사람들 보는 걸 좋아해서 시장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은 꼭 예약을 해갖고 뭐 4시 반, 5시, 10시 반에서 7시까지 근무면 그 시간에 제가 스케줄을 소화할 분은 한두 분 찾는 것도 제가 꼭 봐드려야지 되고 맞추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잘 실측을 해야 우리 제자가 잘 만들거든요. 그런 걸 하다못해 소매 이 너비까지도 다 이 간섭 이런 엣지 이런 것까지도 박술류 한복이기 때문에 박술류가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사실 모르지만 지금은 여전히 바꾸고 계시다는 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된다고.